국회에서 예. 이 여론조사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갖고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 최소 샘플 확보율, 그 다음 이 최소 가중급 비율과 예. 더불어 이 안건도 그때 자료집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충분한 이게 학술적 검토나 학계 내에 어떤 그 합의가 없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 사회하면서 요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기 이번에 뭐 저기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사안으로 알고 그래, 있습니다. 그랬는데 채택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중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여론조사들이 실제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이제 A 지역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통계 보정을 보면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 가중치 부여, 18대 대선 투표율 기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기역 후보, 니은 후보인데, 이게 기본 가중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기본 가중치를 했을 때는 기역 후보가 42.8%, 그 다음에 니은 후보가 37.8%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다 기본에다가 투표율 가중치를 더했을 경우에는 기역 후보가 39.2%로 떨어지고 니은 후보가 41.7%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중치를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후보 간의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혼란이 되지 않을까요, 홍수장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 하면은 세대 간에 그 지지율이 그 다른 후보일 거예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높으냐, 이제 이게 나이 많은 층의 지지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투표율이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과거 투표율이 원래 투표, 이번 선거 투표를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실제 전번에 지난 총선 투표율이 있을 수 있고, 대선 투표율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예, 맞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세 가지가 있고, 이세 가지는 선거 성격 자체가 다른데, 다르죠. 어떻게 과거 투표율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를 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맞습니다. 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사 방법론상으로, 과거 풀어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이고 하면은 투표율을 먼저 조사를 질문을 합니다. 해서 전체 지지율과는 별도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을 별도로 통계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럴 경우는 보면은 전체 지지율하고 달리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지지층에서는 다를 뒤바뀌는 수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층의 지지를 맞는 후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또 칠을 했네요.